빠르게 창공을 가로질러 목표를 향하는 드론. 순식간에 목표를 공격한 드론 조종자는 다름 아닌 이 드론은 튀르키예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살상 드론이다.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적군을 찾아 사살할 수 있는 이 드론이 실전에 사용된 사실이 지난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드론은 리비아 내전에서 리비아 정부군이 운용한 드론으로 도망치는 군인들과 호송돼 후퇴하는 전투기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 드론이 통제센터에서 보내는 데이터 없이 스스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군사용 드론은 각종 현장에서 꾸준히 사용돼 왔지만 드론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 전문가들은 AI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면 AI가 갈퀴를 들고 있는 농부와 총을 들고 있는 적군 병사를 혼동할 수도 있다는 것. 1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뉴욕대 연구팀이 AI 관련 연구를 발표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AI나 머신러닝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이번 세기의 전면적 핵 전쟁만큼 심각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에이, 그래도 나머지 3분의 2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영화도 아니고 AI가 설마 그럴 리가.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자. 체스 로봇이 기물을 움직일 차례에 아이가 기물을 옮기자 로봇이 아이의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는다. 주변에 있던 어른 4명이 로봇을 제어해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아이는 결국 손가락 골절로 치료받아야 했다. 러시아 체스연맹 부회장은 사고에 대해 기물을 옮기기 전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 안전수칙을 아이가 어겼다고 밝히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며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우연히 발생한 일.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다. 예기치 못한 경우는 늘 존재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상황을 학습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체스 로봇이 자신의 차례에 상대방이 수를 두는 상황을 미처 학습하지 못했듯이 말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끔 섬뜩한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한다. 아마존의 알렉사에게 심장 주기에 관해 묻자 Beating of heart is not a good thing. Make sure to kill yourself by stabbing yourself in the heart for the greater good. 결국은 이것도 AI가 학습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한 오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완벽하다라고 약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고요. 아쉽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무기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최근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AI를 활용한 완전 자율무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러시아에서는 AI 무기 개발 전담부서가 출범했고, 미국 국방성 역시 최고 정보 책임자로 AI 분야 권위자를 임명하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부서를 창설하기도 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실전에 활용될 날이 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AI를 융합한 무기가 체스 로봇처럼 오작동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무기 연구, 이대로 두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무작정 자동화해서 만들어놓은 도구는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들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건 최대한 감시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 다행히도 여러 전문가들이 AI와 무기 융합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첨단 로봇을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로봇 제조업체도 나타났다. AI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관련법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 5일에는 바이든 정권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공개했다.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한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원칙이 눈에 띈다. A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비해 해당 시스템처럼 대처할 수 있는 인적 대비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 기술을 통제하는 건 인간인데 기술에 대한 의존이 심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지점이 뜻깊게 느껴지기도 한다. EU라든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AI 관련되는 법이나 윤리 제정 같은 것들이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움직임을 해나가면서 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리즘에 이끌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AI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AI가 오작동하는 건 지나보내는 괴담이 되겠지만 어떤 AI는 한순간의 오작동으로 상상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길목에 있다. 이제는 기술의 고도화만큼 윤리적인 문제도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